안녕하세요, 영화부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어요? 엄마랑 아빠랑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 한 주간이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주의 날, 예배드리는 날이죠. 헌금이랑 또 바이블 피켓이랑 잘 준비되셨어요? 이제 우리 2020년 4월 5일, 4월의 첫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쁜 마음 모아서 함께 예수님 별이 올라갑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 별이 올라갑니다. 친구 별이 올라갑니다. 예수님 별, 친구 별이 하늘에서 만났습니다. 머리에서 쉬어갈까요? 싫어, 싫어. 어깨에서 쉬어갈까요? 싫어, 싫어. 가슴에서 쉬어갈까요? 좋아, 좋아. 예쁘게 예배드려요. 하나님 마음을 가득 가득 담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하늘문은 활짝 열리고 온 세상에 반짝반짝 지대는 영화부가 될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리 속에 아리 속을, 아리 속을, 빛 속을 주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날마다 따뜻한 품에 안아주시고, 거룩한 이 시간 영화부에 나와서 주님 말씀 듣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아멘. 영화부 표 제창 해볼까요? 영화부 표 제창. 하늘문은 활짝 온 세상에 반짝반짝 빛이 되는 영화부. 이 영화부 이말 안에 대신에 우리 친구들 이름을 한번 넣어볼까요? 표제창. 하늘문은 활짝 온 세상에 반짝반짝 빛이 되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기를 안고 또 손잡고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두손 높이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라 아래 영원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내 아랄의 영혼아, 경배 아랄의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아 시원스 권사님과 함께 예쁜 기도서 모으고 기도해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사랑하는 영화부 아가들을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아파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의 손으로 온전히 낫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100% 신뢰하지 못했던 것,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나갈 수 있는 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주님 도와주세요. 오늘 또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전도사님에게 주님께서 성령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이명옥 전도사님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주님 항상 도와주세요.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열려서 주님의 부활을 준비하는 귀한 어린 친구들 되게 주님 도와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 때문에 아야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었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He was delivered over to death for our sins and was raised to life for our justification. 로마서 4장 25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준비한 헌금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에요.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진실한 몸, 예쁜 마음, 주신 하나님, 두손 모아 이 헌금을 바치옵니다. 이 헌금과 우리 마음 받아주시고 하늘나라 예쁜 꽃이 되게 하세요. 네, 헌금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각 가정에서 영화부 아가들의 애꿎은 보살이 같은 손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가들의 예배를 또 아이들의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 위해서 아야야 하신 예수님만 바라보는 시간으로 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영화부 가정 안에는 지금 힘들고 아픈 엄마 아빠도 있고 또 우리 아가들도 보지 못해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많아요.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언제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언제나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엄마들도 아빠들도 우리 아가들도 믿음이 쑥쑥 자라는 시간으로 하나님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이 헌금이 쓰일 때 하나님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는 귀한 헌금이 되도록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바이블 시간이 돌아왔네요. 자, 전도사님도 자, 이
I, E, L, E. 자, 이렇게 펼쳐볼까요? BIBLE. 다 나왔죠? 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준비! 할렐루야! The B, I, B, L, E. Yes, that's the book for me. I stand alone on the word of God. The B, I, B, L, E. Bible! 너무 잘했어요. 자, 우리 바이블 핏게 옆에다가 잘 두시고, 오늘, 하나님이 주신 주의 날이잖아요. This is the day.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준비됐죠? This is the day. This is the day that the Lord has made. That the Lord has made. We will rejoice. We will rejoice and be glad in it. And be glad in it. This is the day that the Lord has made. We will rejoice and be glad in it. This is the day. This is the day that the Lord has made. 주의 날. 오늘 주의 날은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마음을 꼭꼭 담는 날이에요. 그래서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 엄마 아빠들과 함께 외웠던 꿀송 요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3장 20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He who walks with the wise grow wise, but a companion of fools suffered harm. 아,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셨는데,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있지 않는 사람하고 같이 지나면은 어려운 일을 당한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자랄 때 선생님도 만나고, 친구도 만나고, 이웃도 만나고, 선배도 만나고, 배우자도 만나고, 많이 만날 텐데, 그 만남이 언제나 지혜로운 사람과의 만남이 되기를 선교사님이 축복해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잘 기억하시고, 아이들에게도 이 말씀을 많이 많이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때문에 아야야 하신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왜 아야야 했을까? 이번 주간은 종료주일이에요. 종료주일이라서 종료주일이요. Palm Sunday. 자, 종려주일에는 이렇게 여기 보이는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고 예수님 어서 오세요 환영했던 그런 주간을 보내는 날이기 때문에 종려주일이라 그래요.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을까? 이 종려나무 가지는요, 왕이 올때 승리자가 전쟁에서 이기고 나온 사람이 들어올 때 이렇게 흔들면서 환영하고 깔아주는 그런 거였어요. 그런데 올 때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들어올 때 뭐라고 했냐면요. 호산나! 호산나!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 호산나가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 부활절 되면 많이 했던 찬양이 생각나나요? 호호호호 호산나 할렐루야 히히히히 Save me, I have joy of the world. 이런 찬양을 하듯이 호산나 찬양을 하면서 예수님 우리의 왕이 되어 주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하고 사람들이 막 소리를 쳤어요. 그런데 조금 다른 거는, 이 사람들이 소리치면서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할 때는요, 이 땅에서 우리가 배고파요, 우리가 좀더잘 살고 싶어요, 우리 힘들게 하는 사람들 다 무찔러 주세요 하는
그런 뜻으로 왕이 되어주고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말씀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우리의 구원은 조금 다른 게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으고 예수님이 손수 발을 씻어 주셨어요. 냄새 나네. 에이, 지진 묻었어. 발을 씻는데 베드로는 아니야, 아니야. 목사님, 아니, 저 예수님, 전발 씻어 주지 마세요. 제발 더러워요. 안 돼요.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 주지 않으면 상관이 없단다 말씀하시니까, 아, 그래요? 그러면 발도 씻어 주시고요. 얼굴도 씻어 주시고요. 몸도 씻어 주시고요. 예수님께서는 아니야. 발을 씻은 사람은 다른 거 씻을 필요가 없단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제자들이 그게 무슨 뜻인지 알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그리고 내가 이렇게 발을 씻어주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돼. 사랑하지 않으면은 너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거든요.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가 하는 거를 아주아주 아주 잘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의 발까지 씻어주신 거예요. 네.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또한 사람, 가룟 유다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예수님을 팔아버렸어요. 사람이 예수구니까 내가 가서 뽀뽀하면은 그 사람 잡아가세요 하고 로마 사람들이 돈을 받고 그렇게 예수님을 팔아버린 거예요. 예수님 마음은 너무 아팠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는데 정말 마음은 함께하지 않았던 제자였어요.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의 또 베드로가 사람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이 붙잡혀가고 매 맞고 하니까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이렇게 숨어서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사람이 와서 당신 예수 믿는 사람 맞지? 예수님과 함께 다닌 거 내가 봤어요. 아니야, 난 예수님 몰라. 예수님 누구야? 예수님 모른다고. 예수님 마음은 또 많이 아팠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아주 아주 뾰족뾰족한 채찍을 맞게 됐어요. 피가 나고 아야야하고 너무너무 힘들었지만은 그것은 이사야가 우리에게 말씀한 대로 나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의 채찍에 맞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낫게 해주신다고 말씀. 그리고 예수님은 크고 아야야 하는 가시관을 머리에 쓰시고 머리에 피가 막 흘리셨는데요. 이것은 나의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찔리신 거예요. 허물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마음을 알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했던 부족한 것들이 모두 나의 허물이에요. 예수님은 내가 찔려야 되는데 내가 아야야 하고 매 맞아야 되는데 대신 매 맞고 가시에 찔려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나 때문에 이렇게 아픈 일들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가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신 것은요, 정말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나 대신 죄를 지은 사람은 죽고 망하는 죄의 값을 치러야 되는데, 우리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아야야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오래오래 아파하시고 피와 또 물을 다 쏟으셨어요. 나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담을
풀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평화로운 그런 사이가 됐어요. 이전에는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였어요. 죄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길을 열어주셔서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를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왕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우리가 이 한 주간을 보내면서 많이 생각하고 또 우리 아이들에게도 알려주셔야 돼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렇게 달려서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가져가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바로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시고 모든 죄의 값을 치러주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야 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죄값을 다 치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하지 않아야 돼요. 우리 때문에 예수님 몰라요. 예수님 싫어요. 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아주 마음이 아팠고 또 예수님을 때리고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셨어요.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아야야 살이 찢기고 피가 나고 십자가에 못도 박히셨어요. 우리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담을 대신 열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 한 주간 예수님 나 때문에 아야야 하고 아파하신 거 감사해요. 예수님 마음 다시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나 때문에 매 맞으시고 나 때문에 머리에 아픈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나 때문에 죽으셨어요. 예수님 아니면 나는 영원한 지옥에 그 죄의 값을 치러야 하지만 예수님께서 대신 나의 죄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우린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리에서 이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아름다운 이 자리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 예수님을 많이 생각하며 나 대신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한 주간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주기도송함으로 오늘 영화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었나이다. 이제는 우리 예배 잘 들은 친구들 엄마 아빠가 만들어준 맛있는 간식 먹으면서 선생님과 함께 공과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번 주 공과 공부는요, 예수님 만세 하는 제목이에요. 우리 함께 맘마송 부르고 공과 공부 시간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님 만세!
호산나 이렇게 부르면서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많은 사람들이 소리를 쳤죠. 그래서 오늘 우리 문과 공부 시간에도 아마 우리 선생님들이 종려나무를 한번 만들어서 같이 호산나 찬양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을 찬양하며 높이며 한 주간을 또 우리가 승리하는 영화부 모든 가정들 되시기 바랍니다. 영화부 친구들, 안녕.